계양산입니다. 계양산. 네, 이제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실까요, 손님? 가시죠, 가시죠, 가시죠. 지금 이제 계양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. 피디님 벌써부터 힘들어 보이시는데, 피디님 운동 좀 하셔야죠. 지금 올라온 지 1분 됐는데, 너무 힘든데.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, 이제 피디님 빨리 가시죠. 이제 시작이라고? 네. 누구세요? 정단입니다. 쪽팔리지. 일반인입니다. 라피디하고는 무슨 관계죠? 가이드 선호배 관계인데요. 아, 진짜 너무 뭐 예전부터 연락이 닿아서. 우리 연락할 때 많이 없잖아.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출연했습니다. 아출마라 프로그램이 어떤 곳이죠? 아무나 출연해서 마구잡이로 소개하는 방송, 바로 이게 아출마. 첫 번째 출연자 바로 경다입니다. 오늘 소개할 곳이 어디라고요? 아,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산중의 산 계양산. 이제 올라갈 건데요, 피디님 아마 40분만 더 가시면 아마 지금 모습이랑 정반대실 겁니다. 근데 왜 산을 소개하는 거죠? 아무 이유 없어요. 저도 오기 싫어요.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. Let's go. Nope. 자,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는데, 오늘 라피디님 모자 잘 쓰고 오셨네요. 벌써 힘들진 않아서 아직 40분 더 가야 돼요. 이제 정상 가지 말까요? 정상까지 힘드신 것 같은데. 정상 가야 돼. 피디님 내추는 못 하실 수도 있어요. 저기 꼭대기가 이제 계양산 정상인데, 계양산 비석. 거기서 사진 꼭 찍어야 돼, 피디님.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? 아, 힘들어, 하나 더. 아, 기다려봐. 아, 잠깐, 기다려봐. 너 때문에. 여기 오자고. 원래 오늘 저 안 만났으면은 피디님은 집에 있을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, 사람은. 이제 여름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매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운동을 해야 저처럼 이렇게 날씬하게 된다고요. 아셨죠? 그래서 나 매기제복이 되는 거지. 네,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하시고. 하고? 네? 이제 쉬셨으니까 올라가셔야죠.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? 야, 계양산 소개한다고 했으면 먼저 소개 좀 해봐. 자, 여기 계양산 이제 중간 문턱에 있는, 뭐야 저게? 쉬는 공간입니다. 그냥 있는 겁니다. 아무 의미 없어요. 근데 계양산 모르죠? 계양산 잘 모르죠.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산인데, 그게 산이에요. 아, 경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. 왜? 안 올라가서. 더 올라가면은 더 진짜 뷰가 좋거든요. 자, 얼마 올라가야 돼? 30분만 올라가면 돼요. 아닌가. 내려가서 소주나 한잔 할까요? 계양산 타워. 너 이렇게 계양산 모르지, 너 이게? 계양산 모르죠. 피디님,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내려갑니다. 20분. 20분 내려갔다 20분 올라가요. 되게 아름답지 않으신가요? 안 아름다워. 저기 보이시죠? 피디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. 이제 다 왔어요, 다 왔어. 안 힘들어. 여기서 10분만 내려와요. 그 다음에 지옥의 코스 오르막길 15분 정도 갑니다. 아, 지옥 코스? 이게 뭔 소리야? 그냥 계속 올라가요. 자, 이제 오르막길 시작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재밌게 했다. 물들이 물. 물 좀 줘. 가시죠. 지옥의 계단, 계양산. 올라가. 이럴 시간이 없어요. 피디님? 피디님? 박수, 박수, 박수. 이제 정상에 다가갑니다. 피디님 조금만 힘내세요. 저기 앞에 계단 보이죠? 저걸로 5분.
가시다 가시다. 또 간다고? 또 가야죠. 아, 끝난 거 아니었어? 아니야, 아니야. 받았어, 받았어. 어, 나비, 나비. 근데 아까 저 할아버지 우리 아까 올라갈 때 올라가시던 분 아니신가? 네, 맞아요. 저 벌써 내려오네요. 저희가 정상. 피디님, 드디어 정상에 나왔습니다. 아, 저분은 잠깐 우리 카메라에 걸렸는데 저분 이제 계양구에 54년 동안 사신 이제 계양산 토박이 할아버지입니다. 저는 일요일날 올 때마다 맨날 봐요, 저 할아버지. 아까 처음 봤잖아. 이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줘요. 여기 배경이 계양산에서 사진 찍을 때 가장 이쁘게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찍고 추억을 남기죠. 그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? 정상, 여기 계양산은 사진 찍으러 오는 겁니다. 이게 끝이에요. 앞에 보시면은 저희 계양산 비석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. 왜 기다릴까요? 바로 사진 찍으려고. 이제 너무 줄이 길죠? 네. 전 안 찍어. 저요? 어. 이제 포즈 뭔지 보여드릴게요. 비석에서 찍는 정상 포즈. 아, 네, 찍어드릴게요. 계속 찍을게요. 아, 네. 못 찍어. 자, 이제 사진 찍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. 하나,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가자, 톡팔리다, 빨리 가자. 이제 내려가시죠. 계양산입니다. 계양산. 우리가 방금 네. 갔다 온 곳이 저긴가요? 맞습니다. 저기 꼭대기. 저기 갔다 왔어요, 저희. 네. 이제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실까요, 선생님? 맛이 없어요. 저 못 먹겠다. 너무 맛있어요. 와, 바람 뭐야? 야, 좋다. 야, 좀 소개 좀 해봐. 경치가 좋다고요? 어. 이제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데. 수많은 아파트들.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죠. 여러분들도 오셔서 계양산 나중에 한번 같이 가시죠. 어때요? 가실 거라고요? 알겠어요. 계양산을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? 계양의 자랑이니까요. 제가 계양구에 살고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해서 계양산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괜찮으셨나요? 아니요. 아니라고요? 그럼 제가 다음에는 다른 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오늘이 이제 끝인 거 아시죠? 아니죠. 다음에도 기회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무나 출연해서 마구잡이로 소개하는 방송에 출연해서 첫 번째 게스트잖아요. 그래서 되게 영광이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본 피디님이랑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또 피디님께서 이렇게 제가 출연했으니까 아니 오늘 마지막 후감이란 거 오늘 피디님 운동 제대로 시켜서 너무 좋고요. 네, 피디님 채널 이제 폭락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죠? 그리고 구독자 수 폭락했으면 좋겠고요.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, 이 채널은 사실. 네. 그래서 출연하지 마세요, 이 채널. 후회합니다. 될 대로 되라. 저는 이제 관심은 끄고 뭐 상관없어요. 저는 그냥 가버릴게요. 가시는 거예요? 네, 안녕히 계세요. 이 뭐야, 씨. 가버려야지.